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이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첫 발병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와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손 다 놓고 있어요. 남북 교류 얘기만 하고 평화 얘기만 했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그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상당히 아주 오래전에 올 봄부터 우리 총리께서 미리 경고하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항만이나 또 공항 등을 통한 이 돼지 육류 그 유입을 차단하고 또 잔반 공급을 막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핀란드, 스위스, 독일 이미 실패한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많은 재원이 부담이 되고 결국 차세대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복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 시대적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 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청년 기본소득은 이제 지역 화폐와 결합해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말씀하실 때 위기 아동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 아동 추적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는 맞춤형 급여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이 되셨잖아요. 네. 16만 명이나 했으니까. 네. 그래서 생활고와 빚 그리고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아동들은 특별히 더 추적 관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로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정책과 계곡 불법 식당 철거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진 반면 가수 설리의 자살과 관련된 동향보고서에 온라인 유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고 경기도민 청원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